爱都上班了，今天我上班。大家好，我们是 Jimmy。저희이번신곡노스텔지아는펑키한기타사운드와휘파람소리가매력적인곡인데노스텔지아라는뜻에맞게과거를그리워하는동경에서거기서지나지않고더과거로돌아가려는그런동경을저희드리핑만의시선에서재해석한곡입니다네저희포인트안무의이름은요향해춤인데요이따안무를보여드릴건데그안무를보시면손을올리는동작이있어요그손올리는동작이이제같이올리는뜻에서만든안무고요그리고이제스텝으로오른쪽왼쪽이렇게왔다갔다하는스텝이있어요그스텝이이제노를저어서향한다는그런뜻에서만든안무입니다한번불러줄게파이세이세에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노스텔지아 I feel 노스텔지아스며들어네중국팬분들이이렇게질문을많이보내주셨는데요저희가한번질문에답하는시간을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네문희님이질문해주셨습니다여러분들의개인기가궁금합니다혹시요즘새로개발중인개인기가있나요저는저글링을조금연습해보려고하고있어요저글링을할줄원래알았었는데조금더한번자연스럽게탈수있는인형을해보세요큰건안되고한야구공정도사이즈로해보려고하고있어요왜맞아요혹시저는방금생각난건데매미소리뺏기닌자하는거그거요즘하거든요네근데처음까지비슷해요들려드릴게요아니아니그거는원장자민사로돌아봐아니아니민사한번소리가세요민사한번보여주오오그뒤에있어이게매미가가만히있을때고매미를잡을때소리두민이가매미예요가만히있어요삐용삐용삐용이렇게구글쳐서그런다고삐용삐용이게뭐야아니야이거는밀수없어너무달라그거는119아니야그거맞는데삐용언제연습하겠어아저는그거그샤인그인트로자이언티선배님그목소리닮았다해가지고 자이언티못참아지금준비중저는아이언맨아이건바로할수있죠바로할수있죠마크원마크원나라지인큐모님드리핀이좋아하는중국요리는무엇인가요도전해보고싶은또는맛보고싶은중국요리가있나요저는중국양꼬치를되게좋아합니다아오진짜양꼬치인정맛있지맛있어요저는되게맛있어요배고프다아저는개인적으로풍근이라고만두국같은게있는데예전에먹어봤는데정말맛있게먹었던기억이있고또베이징덕을사랑해서먹어보고베이징덕저도한참이제저희이제주변에이제마라탕중에한번불었었는데그때못먹었던게조금아쉬워가지고마라탕이랑백탕한번먹어보고싶어요그것도있다고만들어먹기딱좋을만한데멘보샤멘보샤멘보샤한번먹어보고싶어요주인이더맛있어멘보샤저민서는옛날에이제준호랑같이어떤백화점에가서샤오롱밥으로먹어봤는데그만두에서그누르면국물이나와요근데엄청뜨겁더라고진짜불뻔했어맵죠맵죠그래서불뻔한거구나아진짜이거맛있더라고또먹고싶어저는많이들좋아하시는마라탕좋아합니다많이는안먹어봤는데먹을때마다되게기분좋게막이거먹고저거먹고되게많이올라서저도마라를친구랑딱한번먹어봤는데그마라의뭔가그향과되게그때가유행했어가지고엄청궁금했었는데딱먹고뭔가살짝제취향에적합한것같아서앞으로자주시켜먹을예정입니다체리뿌띠님숙소에서어떻게방을나눠서사용하고있나요일단저는혼자씁니다하고이렇게만쓰빠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두명예스이렇게두명이렇게한명입니다근데중국의방을네바꿀생각은있어요왜냐면너무혼자독차지하는건불공평하게생각하기때문에
그 자유를 뺏기 위해서 한번 지금 돌려봤습니다. 블루스퀘어님 질문인데요. 드리피 멤버들 각자 폰에 다른 멤버들을 무슨 이름으로 저장했나요? 저는 약간 길게 끊는 이름을 좀 많이 해요. 협영, 효, 비, 형 이렇게 하고 저는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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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하고 그 렉스는 말만 그냥 이렇게 말만 창욱이는 제가 최근에 창욱이 폰 봤는데 황윤성 그 뭐라 물림 황윤성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 똑같이 주 띄고 창 띄고 우 하고 가로치고 비즈니스 그 동민이는 그 초코 볼따구 그러 해놨고요. 그 민서는 멸치 진짜 멸치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창욱이는 강아지 똥을 닮아서 그 막 동화책 강아지 똥 캐릭터 닮아서 드리핑 강아지 똥이라고 되어있고 이제 윤성이는 윤성이가 어렸을 때 이름이 동욱이었어가지고 드리핑 동욱씨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민서는 이제 드리핀 최강가씨 민서 별명이 되어있고 동민이는 드리핀 동동이 그리고 준호는 드리핀 차비드 그리고 렉스는 드리핀 짐캐리 아 그 마스크맨 네 마스크맨 그리고 느낌이 있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약간 그냥 옛날에 심심해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할지 하다가 그 다 동윤이는 어색한 사이로 해놨고 준호는 친근하지 않은 사이로 해놨고 렉스는 내가 안 바꿨어. 그냥 알렉스 울리오로 해놨고 아 바꿔줘 나랑 친해지는 단계라 생각을 해 모두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창욱이 형은 그냥 창욱이 형 아니요 그냥 그저 그런 사이로 해놨고 아 맞아 사저 그래요 윤성이 형은 좀 불편한 사이로 해놨고 협이 형은 친근한 사이로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 시적이다 다 약간 반대되는 표현으로 했어 난 반대로 요정을 봐야 돼 내가 좀 반원법으로 해가지고 아~ 오늘 바꿔줄게요 나도 뭐라고? 나도 시인과 친하지 않아 저는 민서가 자기가 제 거 옛날에 제 폰을 뺏어가지고 잘생긴 민서 이렇게 해놓고 준호는 우리 차차라고 해놨고 렉스도 제가 렉스 해주고 싶은 대로 했어요. 세상에서 제 재근은 제 잘생긴 렉스 이렇게 해놓고 창욱이 형은 또치를 닮았어서 또치 형으로 해놓고 윤성이 형은 윤성이 형으로 해놓은 것 같아. 윤성이 형 하트. 하트. 윤성이 형 하트. 그리고 협이 형은 이협 이렇게 느낌표 느낌표하고 느낌표를 좀 표시해놨어요. 이협 시리화가 펀더 지파. 질문 있겠습니다. 윤성이는 자기가 무슨 동물을 닮았다고 생각하나요? 성격으로 따지면 온순한 강아지, 차가운 고양이, 귀여운 돼지 중 어떤 동물을 가장 닮았나요? 귀여운 돼지. 저는 성격이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조금 회사에서는 좀 차가운 고양이고 숙소에서는 귀여운 돼지. 아, 키티 더 카베이지오. 팬분들에게 모닝콜 하나 해주세요. 팬분들 지창라 미진 리쿠님께서 민서님께서 가장 예쁜 포즈로 연속 셀카 5장만 찍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오 귀엽다! 네, 요거트 미니얼 동윤씨가 아주 귀여운데 팬분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매력 포인트 있나요? 보여주세요. 저는 저의 동그란 눈과 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한번 갖다 보시죠. 부각하게 저의 눈과 코 많이 귀엽다. 今天我哥回归了 준호 씨는 백설 왕자 차비드 외에도 재미있는 별명이 있나요? 차비드 백설 왕자의 뜻도 설명해 주세요. 뭐였지? 개죽이? 개죽이. 저희 멤버들은 저를 개죽이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차죽이. 제가 웃을 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개죽 캐릭터도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서 웃거든요. 근데 그게 닮았다고 그래서
웃거나 아니 무슨 표정을 지으면 개죽이라고 저를 부릅니다. 그 차비드랑 백설왕자는 백설왕자는 사실 제가 지은 거예요. 그 게시글 업로드하다가 사과가 있길래 사과를 먹고 제가 잠깐 기절한 척을 하면서 백설공주 역할을 한번 따라했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생긴 거구나. 그래서 최근에 생겼습니다. 차비드. 다비드. 아 조각. 이거는 직원분이 지어주신 건데 다비드랑 차준호를 섞어서 차비드라고 만들어줬어요. 조각. 조각. 조각이라는 뜻으로 했는데 말할 때마다 너무 민망해요. 저는 박예뜨님에게 온 질문인데요. 처음씨 키가 얼마나 더 컸는지 궁금합니다. 키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잰 키는 82.3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커서 3점 몇 정도 되거나 아니면 3 조금 안 되거나 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SNS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공주겠다. 나도 좀 컸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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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더 크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유 더 마셔. 체이 웨이프링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들의 첫 인상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형은 민성이 형이고 왜냐면은 그 제가 처음 왔었을 때 이제 민성이 형 실장님 같이 계신 걸 딱 봤는데 포스가 남다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뭔가 가장 위압감이 있는 동시에 뭔가 되게 무섭다고 귀여운 동시에 위압감이 느껴서 오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그랬었고 그 다음 협이 형은 일단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항상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서 항상 뭔가 나랑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맨 처음 했었고 협이 형 지금 너무 달라 형 형은 저랑 맨 처음에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단둘이 밥을 먹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 굉장히 착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형이다 라는 그 첫인상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동인 형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형이랑 맨 처음에 뭔가 이미지가 딱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들어온 날 저희가 같이 치킨을 먹었는데 이제 형이랑 민서 형이 편의점이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 편의점 그때 이제 인서 형이랑 기억난다 협이 형이 야 근데 뭔가 빙은이는 되게 뭔가 불안한데 얘는 분명히 쿨 아이스크림을 사오라 하면 옥수수 아이스크림을 사오라 아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 주말이었어 주말 네 맞아요 토요일날 근데 실수했잖아 네 맞아요 그날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아 이런 형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구나 라는 첫인상이 있었고 민서 형 굉장히 지켜주고 싶었던 첫인상이 있었어요 지켜줘 보호본능장 우선이 남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준호 형 말을 안 하는 처리가 당했어요.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형들이랑 합류하기 전까지는 아마 인사 빼고 한마디도 안 나고 일단 멀리서부터까지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 응원 메시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무대도 펴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저희가 만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